일본과 한국이 징용국 문제로 심각한 상황에 빠진 속에서 올바른 역사를 추구하는 하시마 도미네가 긴급 집회를 열었습니다. 2019년 8월 1일에 방송된 한국의 TV 방송을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속에서 구남도의 진실이 다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방송국 JTBC가 방송한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라는 보도 프로그램입니다. JTBC는 한국의 신문사 중앙일보 계열의 방송국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계기가 된 보도 등 한국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는 방송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일본의 보수단체 일본회의를 특집으로 다루고 그것과 관련해서 구남도의 진실을 크게 다루었습니다. 최근에는 구남도 실상에 대해서도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서슴지 않을까요? 이들이 만든 유튜브 채널 구남도의 진실입니다. 전시 하시마에서 실제로 살았는지 의문이 일고 있는 구현철 씨도 방송에 등장해서 우리의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이 사람도 참 거짓말 많이 한다. 참아나. 아 참. 도민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일축한 구현철 씨는 자신의 증언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거의 답하지 않고 이제까지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콘크리트바닥에 엎어놓고 목눈이 이래가지고 때리니까 죽는다고 막 아우성이 치는 비명소리가 들린다고 우리가 얼마나 봤는데 수업이 봤는데 그 속에서 우리의 주장에 대해 방송이 검증하고 정면으로 반박한 점이 있습니다. 교실 창문에서 나카노시마가 보였다 라는 구 씨의 증언입니다. 구 씨의 증언에 따르면 하시마에서 매일과 같이 조선인 죽고 옆에 나카노시마에서 화장하는 연기가 교실에서 보였다고 합니다. 전쟁의 말기로 지다르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온종일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학생들은 교실에 앉아 공부하면서 오늘은 몇 사람 죽었구나 하고 셈을 해보기도 했다. 実際 교실から는 見えないですよ. 아, それも朝鮮人ばっかりそこで高島で火葬されて毎日 煙が 上がってる. 나카시마라는 화장장인데 거기 석탄 갖다가 태우면서 사람을 거기서 이제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교실에서 보다 연기가 남아. 아, 저 오늘 하나 죽었다. 이렇게 서로가 세고 그랬다고요. 안 보이긴 왜 안 보여? 다 보이는데 나카시마까지 보이는데 이게 나가는 이 보여. 여기서 이거 보인다고 충분히 보인다고. 학교가 있는 곳은 섬의 북쪽 끝. 여기서 북동쪽으로 1km 떨어진 곳에 나카노시마 섬이 있습니다. 거리 뷰를 통해 본 구남도 현장. 여기에도 멀리 섬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JTBC가 가리킨 사진은 나카노시마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나가사키 반도입니다. 구글 지도로 살펴보면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구 씨는 방송 중 인터뷰에서 나카노시마의 화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석탄을 갖다가 태우면서 사람을 거기서 이제 화장을 하는 거예요. 우소됐어요. 석탄에 시타이를 냉초할 수 있는 것도 맞나요? 미쯔비치가 이루산됐어요. 그런 것도 진짜 이노치 가게에 혼자 석탄을 나카노시마で火葬するときに石炭は使っていないんです。炭鉱が上がってきた鉱木は古いは持っていません。そうですね。強燃決算だから直接燃料に使えない。ドロッとなっちゃうからね。
파시마에서 생산되는 석탄은 강점결탄이라는 제철의 고로용 콕스의 원료로서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연소용이 아니기 때문에 파시마 석탄은 섬에서 사람들의 생활에서 직접 사용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파시마는 석탄 소모할 수 있고 이제는 막 드나요. 파시마에 관해서 책을 출판하고 있는 옛 도민 우치다 요시유키 씨는 구 씨의 증언과 내용에 대해 분노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화장장이 있는 나카노시마는 무인도이며 화장장의 위치는 하시마에서 바라볼 수 없는 섬의 반대편에 있고 연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시 일본으로 갑니다. 누가 이 영상을 만들었는지 궁금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온 주소로 직접 찾아가 봅니다. 단체 이름은 한국 JTBC는 이 영상의 발신에 협력하는 일반 재단 법인 산업유산국민회의에 대해서 직원을 도찰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보수단체 일본회의가 주도해서 설립한 프런트 조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산들을 국제사회에 등록을 시키기 위해서 일본 경제계 주요한 인사들을 다 모아서 거기에는 도요타 회장도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신일철 그리고 미쯔비시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단체들도 일본회의 소속입니까? 그렇죠. 일본회의 소속. 일본회의는 벌써 10년 전부터 예. 이 산업문화유산 국민회의를 준비를 했고 그렇군요. 이들의 경제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일본의 기업은 강제동원을 하지 않았다. 예. 일본의 시설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다. 이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국민회의에 돈을 내면서 예. 국제적 여론전을 하게 된 거죠. 妄想のような話をですね公共の電波で立場のある方がお話になっているという点で非常に責任は重大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산업유산 국민회의는 JTBC의 보도를 사실무근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재단은 2013년 9월 10일에 설립되어 설립자나 이사의 일본 회의의 구성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일본 회의로부터 자금 제공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점. 토요타 자동차 회장이 재단 설립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케이센 여학원 대학 교수 이영채 씨는 방송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JTBC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마치 산업유산국민회의가 일본의 산하에서 역사 수정주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시청자에 대한 인상 조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시마에서 살았다고 주장하는 구현철 씨는 현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이른바 범민연의 부산 경북지부 연합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는 조선 노동당에 입당하고 빨치산 활동에서 미군과 싸웠다고 말합니다. 6월 6.25가 나니까 제국주의자들이 16억이라는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나라 침략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르짖기를 조국 해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방 조국 해방 전쟁이라는데 내 모든 것을 다 투신했습니다. 구 씨는 하시마에 대해 우리 민족에게 가장 아픈 상처를 남긴 곳이라고 합니다. 그에게는 하시마가 조국 해방 전쟁의 장소일까요? 한국어 웹사이트에서 구남도의 진실을 다루며 당시 구 씨가 창씨 개명하여 생활하고 있었다고 하는 기사를 찾았습니다. 조선어 사용도 금지된 구남도에서 구현철 씨는 성을 마츠야마라고 창씨 개명하였으니 구현철이라는 이름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옛 도민 나카무라 요이치 씨는 이 기사를 쓴 박수경이라는 인물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일본어로 메일을 보냈지만 현재에 이르기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이번에 오마이 뉴스에 게재された 기념의 기지에 접할 수가 되었습니다. 문중 군 43은
1939年9歳の時に軍艦島に移住して羽島小学校2年生に編入し6年間在住したと。そうし改名して日本名は松山さんと言っていたとありますが、ご本人からお聞きになったのでしょうかと。また松山さんの下の名前は何とおっしゃいますか、ご存知だったらお教えくださいと。ぜひ一度グー・ヨンチュルさんにお会いして羽島時代の出来事の真実についてゆっくりとお話したいものですと。以上お尋ねしますが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こういうふうになると一切返事来ないですね。기사의내용에는많은오해가포함되어있습니다。하지만이러한점도기사를쓴사람에대해하나하나정중하게설명하고싶다고나카무라씨는생각하고있습니다。구씨는자신의증언에서하시마에서살았던당시관계자들의이름을몇번언급하고있습니다。그것은자신의이름과학교선생님학생들에대해서입니다。우리는그러한이름에대한단서도독자적으로조사하고증언을검증하는작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한국 JTBC 의보도중우리에게희망을준점이있습니다。그것은구현철씨가도민들과토론하고싶다고한점입니다。안만나서내가근데간만하게한번토론하면돼봐。네뭐이제지옥의섬이아니라는것도그것도하시마는없다ということが悪いんじゃないですよ。自分があたかも하시마で自分が体験したかのごとく、いろんなあのマスコミあたりに対するところの不調ですね。こういうふうなものについて許せんと。真実は一つですからね。だから向こうが嘘を言ってる以上はそれを跳ね返していかんといかんと思います。우리는꼭구현철씨와직접만나서대화를하고싶습니다。역사를왜곡할수없습니다。한국 JTBC 에는결론이이미정해져있는것같은억지나인상조작을그만두고잘못된보도를바로잡아공정한대담의기회를마련해줄것을강하게요구합니다。